앞산 빨래터 공원의 해넘이 전망대가 조성 중입니다. 높이 13m, 넓이 115제곱미터 규모의 원형 전망대입니다. 주 출입로는 243m에 이르는 데크로드입니다. 현장 관계자는 데크로드의 경사가 8% 이하라며 보행 약자를 위해 완만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답사를 위해 현장을 찾은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.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특히 장애우들을 위해서라도 엘리베이터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. 또한 올라오는 이 산책길도 조금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. 전망대 높이에 대한 아쉬움도 흘러나왔습니다. 지금보다 한층 정도만 더 높았어도 앞산 전망이나 해넘이 전망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겁니다. 안전관리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24시간 개방할 경우 심야 시간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. 남구는 아직 개방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입니다. 심야 시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시 정도부터는 또 문을 닫고 출입문을 닫고 또 아침에 개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관리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. 빨래터 공원 해넘이 전망대 조성 공사는 현재 95%의 공정률을 보이며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.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대구 뉴스 천혜열입니다.